최근에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과학적 측면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. 신길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전국 청소년 성령 콘퍼런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. 교파를 초월해 다음 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가 어울려 예배를 회복하는 2020 겨울 유스 비전 캠프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사회통합에 힘이 돼주길 요청했습니다.